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신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쥐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쥐띠가 올해부터 삼재죠. 그리고 작년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악삼재인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27살의 쥐띠이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이동에 변동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뭘 확장하거나, 안 그러면 애인이 없으신 분은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월에 운세를 보면 음력으로는 6월이거든요. 그러면 쥐띠분들한테는 원진의 상충살이 끼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나하고는 안 맞는 달이죠. 왜냐면 사람마다 안 맞는 달이 있어요. 근데 쥐띠분들은 저희 통상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달 7월 달에는 내가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안 그러면 가게자리를 내가 재계약을 한다든지, 또 그 중요한 거를 뭘 해야 될 때, 이때는 이달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쥐띠의 전체 포함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쥐띠라 그래도 또 이렇게 내가 안 좋은 달에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은, 왜냐면은 이 6월이면은 쥐띠한테는 양이면 그런 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삼재이기 때문에 27살에 이분들은 이동의 변동이나, 안 그러면 또 이 충이 들어왔을 때는 친구라든지 애인 사이라든지 상사하고라든지, 안 그러면 가게 매출이라든지 조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39살은 예를 들어 멀리를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고수를 조심하고, 그리고 관제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요. 딱 51, 이분들도 기존의 관제가 걸려있다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폐소하는 기운이 있고요. 63세에 이렇게 쥐띠분들은 건강을 관리를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걸어다니시더라도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넘어지신다든지 상문이 낄 수 있다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대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만 시술이라도 하셔야 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삼재를 막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무슨 저한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코가 나자, 안 그러면 쌍꺼풀을 미뤘던 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대체적으로 좀 칼을 크게 안 대고 싶으면 그럼 미용 쪽으로 좀 대시어서 막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75세, 87세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의 시끄러운 일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그리고 뇌 쪽으로 관련돼서 이런 문의가 이렇게 있어서 조금 터진다든지, 뇌에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치매가 갑자기 온다든지.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상문이 돌아가실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있더라도 올해 들어오는 삼재 때문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되겠다 하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쥐띠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올해 전체적인 기운을 만약에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좋은 삼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좋은 삼재라고 해도, 그래도 피해갈 삼재라고 그러면 그나마라도 난 게 27와 다 이렇게 63세에서 다 75세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또 내가 태어난 달과 시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총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쥐띠분들은 어떻게든 7월 달에는 나하고 충이 된 해니까 나 멀리 타국을 간다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7월이면은 내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일도 너무 사람이 벅적벅적한 데 가서 하기 싫으니까 미리 앞서서 갔다 오신다는데, 먼 거리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동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동거래는 이달에는 절대 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서를 계약한다고 하시면 이달 다음 달을 미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을 때 내가 삼재가 있어서 안 좋아도 피해가서 잡을 수 있다는 거,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삼재는요, 제가 늘 항상 말하지만 좋은 삼재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삼재를 초반에 푸셨던 분들도 어떻게든 예를 들어 안 풀었던 분들이든 풀었던 분들이든, 아, 가을쯤 돼서는 또 한 번 더 삼재를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삼재라는 게 아, 한 번 풀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또 찬바람이 불 때는 어떤 영향과 이런 거에 있어서 환경이 바뀌면서도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쥐띠분들 다 대체적으로 사고수, 건강수,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돈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이달에는 웬만하면 전략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소소한 투자로 해서 재미만 조금 본다, 그리고 손해만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GT에 대한 거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는 고골에 이렇게 있는 고양시에 있는 법당이 있답니다. 그러면 문의하고 싶으면, 안 그러면 아직도 삼재를 못 푸신 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삼재를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재라는 건, 부적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면, 삼재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부적을 가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면 부적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부적은 없어요. 다. 그리고 내가 안 좋으냐면은 부적을 최대한 3개월 때부터 자꾸 자라서 그 기운이 안 좋은 거를 비껴갈 수 있고 또 막아갈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